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72호 주체 94 2005년 4월 14일 평양 조선인민군 지휘송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때에 대하여 오늘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감회 깊이 되새겨보며 태양들을 뜻깊게 기념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찍이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새로운 역사적 시대를 열어놓으시었으며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이 땅 위에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 세우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장건하시고 승리의 한 길로 이끌어오신 우리의 혁명 무력은 오늘 그 어떤 제국주의 침략자들도 단맥 경멸 소탕할 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 발전되었으며 조국 보위와 강성대국 건설의 앞장에서 혁명의 주족군의 위용을 높이 떨치고 있다. 나는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난 인민군 지휘 성원들이 앞으로도 우리 당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나라의 자주권과 주체 역량 위협을 총대로 굳건히 지키며 전군 역량의 기수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민군 지휘 성원들의 군사 칭호를 다음과 같이 올릴 것을 명령한다. 중장 염승일 최중화 전관식 소장 조성환 심종택 박용철 선길남 김병기 리창웅 조윤행 원광익 박윤삼 리주홍 리인섭 리인웅 리춘일 백용남 곽용택 김만수 최창식 장정남 김승국, 리문국, 전용범, 신성만, 리재영, 김작춘, 김용호, 리승전, 박성찬, 로영길, 주신혁, 한충섭, 서재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크게 기여한 단체들과 일꾼들에게 김일성 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용도를 높이받들고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크게 기여한 다음에 단체들과 일꾼들에게 민족 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즈음하여 김일성 훈장을 수여한다. 단체 정살리 혁명사대권, 신포 혁명사대권, 경공업성 경공업 미술창작사, 강동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영예군의 탄부 장식품공장, 최치공업성 국가자원개발국 조항광물자원조사단, 전기석탄공업성 표양전력설계연구소, 표양철도국 평양역, 국립시국단, 상원세미트연합기업소 삼청광산, 개별, 주동일 동지, 문재철 동지, 김영철 동지, 궁소공 동지, 감충음 동지, 박숙일 동지, 최금순 동지, 조희숙 동지, 현웅실 동지, 봉찬호 동지, 김진규 동지, 서호일 동지, 마기롱 동지, 양기철 동지, 김동일 동지, 서원철 동지, 방호림 동지, 리순열 동지, 박종만 동지, 리원복 동지, 박근범 동지, 리관종 동지, 고웅수 동지, 최용남 동지, 방용호 동지, 오상용 동지, 오익수 동지, 리종진 동지, 방리순 동지, 최원상 동지, 리기수 동지, 홍종구 동지, 김충한 동지, 백관옥 동지, 전봉모 동지,
김창준 동지, 한근부 동지, 방빈범 동지, 리경춘 동지, 전재복 동지, 전승협 동지, 박재동 동지, 방정복 동지, 윤경포 동지, 차진순 동지. 조선민주진민과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최 94 2005년 4월 6일 평양.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으며 진보적 인류의 마음이 태양조선으로 물결 쳐오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각계 인사들과 연고자들, 인민들은 조선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영원 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우러림해서 오늘도 경례하는 수령님께 진성어린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국 광복 직후부터 지금까지 위대한 수령님께 세계 170여 개 나라와 지역의 당 및 국가 정부 수반들과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 국제기구들, 주체 사상 연구 조직들, 해외와 남선 동포들이 올린 선물은 2만 7천여 회에 걸쳐 무려 16만 5,952여 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흠모의 정은 그의 탄생 70덟을 계기로 더 높이 발양됐습니다. 주체 70일 1982년 4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세계 5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올린 선물들은 4천여 점에 달함으로써 세일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버이 수련님의 탄생 80세 즈음에서는 세계 각국 정당 사회단체, 친선단체, 예술단체 등 1200여 개 단위와 개별 인사들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주체의 태양을 사무치게 그림에 따르는 인류의 여러 같은 마음은 어버이 수련님께서 뜻밖의 서구하신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서 대륙과 대양을 넘어온 16만 5,952여 점의 선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억만년 높이 받들어 모실 변함없는 마음들에 의해서 마련된 결정체로서 인류 역사의 가장 숭고한 도덕과 의리의 세계를 전하며 세계를 이어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대륙이여, 누리는 수령복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태양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미래성에 대한 인민무력부 발표회가 13일 사유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명록 동지, 김영춘 동지, 김일철 동지와 인민무력부 책임일꾼들, 장병들이 발표회에 참가했습니다. 발표회에서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역사의 존엄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시면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빛내주셨다고 하면서 우리 수령님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인은 동서고금 그 어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독창적인 선군 사상을 창시하시어 주체 혁명유 완성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주시었으며 탁월한 선군 혁명 용도로 인민군대를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셨을 뿐 아니라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을 마련하시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여세로 다지시어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오셨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광복 후 그처럼 복잡한 조건에서도 당과 정권, 군대를 우리식으로 건설하시고 우리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지향에 맞는 가장 정당한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일관하게 관철해 오시었으며 자주시대의 세계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대활동으로 자주 독립사회주의를 위한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이끄신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출연자들은 모든 인민군 장병들이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전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용도 따라 이 땅 위에 조체 강성대국을 일도 세우고 조국 통일과 조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더욱 옥세게 싸워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93돌을 맞으며 농업 근로자들의 태양의 노래 모임이 13일 만경대 혁명사적관 앞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종린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안의 농군맹 일꾼들,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은 송시, 사월이 드리는 노래와 불멸의 혁명 성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농군맹 중앙위원회 강창욱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평생 우리 인민들을 도잘 먹이고 도잘 살게 하시려 온나라 협동포를 찾아 쉼없이 걷고 걸으신 오보의 수령님의 용도 사족들을 가슴 뜨겁게 전하는 출연자들의 이야기와 노래가 울려 퍼지자 장례는 수령님에 대한 감없는 종무의 정으로 끌어번지었습니다. 이후 무대에 나선 출연자들은 오보의 수령님의 혁명 역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용도로 조국의 대지후에 선군시대 농업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데 언급했습니다. 모임은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을 모신 긍지와 영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당의 선군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아가며 당창군 예순돌, 조국광복 예순돌 시대는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마련할 농업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의 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을 하신 42세 즈음에서 사진 전시회 및 영화 감상회가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습니다. 양형섭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과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태양의 꽃 김일성화 명령 마운돌 기념 행사와 제7차 김일성화 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중앙지도지사의 총리원장인 인도네시아 공화국 메가바티 수카르노 부뚜리 전 대통령이 일행, 제23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구르스카르노 예술단 성원들, 우리나라 주재 인도네시아 공화국 핸드라티 스겐다르 문대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사진 전시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스카르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국가 방문하시어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며 정력적인 대활동을 벌리시는 역사적인 장면들을 수록한 사진들과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면불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조선 기록 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외국의 수반 및 존용한 인사들과 상봉 제1부와 인도네시아 예술 영화, 적자의 안루를 감상했습니다. 온 나라, 온 세상의 마음들이 끝없이 모이고 모여서 그리움의 나날들을 뜨겁게 추억하게 하는 제7차 김일성화 축전장의 2일 소식입니다. 축전이 개막된 소식이 전해지기 바쁘게 각계 친근로자들, 외국의 벗들, 해외 동포들의 발걸음이 여기 축전장에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환하신 영상으로 해서 정말 온 축전장이 다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 우리 내각 사무국 일꾼들은 이 불멸의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심정으로 키웠습니다. 예. 이 불멸의 꽃들을 키우면서 우리 내각 사무국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봐서 잠 못 두고 지새운 밤이 한두 날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평생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절말 길을 달려온 우리 수령님이 인민의 열차가 이 땅 거대들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까? 또 이 나라 인민들 치고 수령님의 노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혜택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끌어지고 내세워진 그 사랑이 고마워 저희들은 김일성화를 아름답게 피워 오보이 수령님을 향기 그간 태양의 꽃바다 속에 모시는 것으로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김일성화 명령 마운더 시대는 뜻깊은 때에 열리는 제7차 김일성화 축전장에서 정말 이 꽃을 피우는데 기울여진 우리 과학자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어서 이곳 전시대로 고름을 하게 됐습니다. 예. 김일성화가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태양의 꽃으로 만발해온 지난 40년은 우리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꽃이 김일성 민족의 영원한 태양의 꽃으로 만발하도록 피어날 수 있게 한 궁지 높은 나날이었습니다. 원래 이 꽃은 인도네시아의 높은 온도와 숲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난가 식물인 것으로 해서 이 김일성화를 우리나라 기후풍토와 생육조건에 순응시키고 널리 번식시키고 보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그렇죠. 김일성화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놓고 볼 때 이 꽃은 이 조직병 단계에서부터 첫 꽃이 피어나기까지는 4년이라는 기일이 걸렸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과학자들은 이 불멸이 이 꽃을 예. 하루라도 빨리 키워서 아름답게 갖고 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안고 예. 김일성화의 생육기후를 단축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나갔습니다. 네. 이 불멸의 꽃 김일성화는 생물학적으로 놓고 볼 때 뭐 10월에 피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위대한 시령님이 탄생기념일인 태양절에 시령님에 대한 그 그림을 안고 김일성화를 온 나라에 활짝 피우고 싶은 것이 우리 인민이 한결같은 심정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김일성화의 해부 학적의 특성을 충분히 이제 그 연구 고찰한 데 기초해서 예. 전에 피었던 식물체의 성장 촉진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예. 김일성화를 4월에 활짝 피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 지금은 온 나라에 그 재배 방법이 널리 보급돼서 예. 해마다 마음만 먹으면 4월뿐만 아니라 예. 2월 16일에도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 대중 항일혁명 투사 서순옥동 제 아들 김진성 선생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측전장에서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여기 측전장에 내놓을 수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탁합니다. 이번에 우리 위대한 수령님이 전함으로 맹명된 40달을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자기들이 사랑하는 국화를 정하고 있지만은 외국의 벗들이 외국 수반의 전함으로 명명하여서 드리는 것, 꽃은 이 세상에 김일성 화박, 김정일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기 전시대도 보면 아주 소박하면서도 아름답고 특색 있게 이렇게 장식했는데 그 사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위대한 수련은 너무도 사무치게 그리워서 우리가 김일성화를 온 집안의 전성을 다하여 키운 것이고 우리 위대한 장군님을 흠모하여 김정일화를 같이 전시했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은 축전을 하기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매일 그리고 온실에 나가서 물은 정상적으로 주는가도 보고 또 이렇게 만민의 어버이 태양님으로 모셔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축전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우리 21세기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을 모신 또한 그 김일성 민족이 된 그 자흥함과 긍지감을 가지고 우리 조국의 강성 대국 건설에 모든 것을 이바지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태양절의 즈음에서 우리나라 주재 무관단이 13일 제7차 김일성화 축전장을 참관했습니다. 손님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기세의 위인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높이 칭송하고 있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다음없는 경고의 마음에 떠받들여 활짝 피어난 태양의 꽃 김일성화가 대화원을 이룬 축전장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태양절의 즈음에서 우리나라 주재 경제 및 무역 참사단이 13일 제7차 김일성화 축전장을 참관했습니다. 손님들은 20세기의 가장 골출한 위인의 전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뜨거운 지성에 떠받들려 활짝 피어난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축전장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참관을 마치고 우리나라 주재 경제 및 무역 참사단 단장인 구바 경제 및 무역 참사 에빌리오 두에니아스 본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visita, pues nosotros hacemos patente de nuestra admiración, respeto y cariño hacia el camarada Kim Il-sung, que desde temprana edad dio todo por ver a su patria liberada y por alcanzar el desarrollo que hoy en día ha alcanzado este país. Y este lugar es muy importante en el presente y para el futuro también, cosa que la nueva generación pase por acá y también le rinda tributo, ¿no?, y honores a quien luchó por dar la liberación al pueblo coreano. Es muy importante para la formación de la nueva generación conocer, ¿no?, la trayectoria revolucionaria del camarada Kim Il-sung y también defender la conquista que él supo defender desde temprana edad para no volver de nuevo al pasado que tuvo tanto el pueblo coreano y nosotros también, el pueblo cubano, también bajo nuestra dirección de nuestro querido Fidel Castro, también defendemos hasta las últimas consecuencias ese esfuerzo que tanto el camarada Kim Il-sung y el camarada Fidel Castro han venido haciendo por el pueblo. También tiene también una trascendental importancia. ¿Por qué motivo? Porque se cumple también el 12 aniversario de haber sido nombrado el camarada Kim Il-sung como comandante supremo, continuador de la lucha del espíritu de su padre, y será el continuador y llevará hasta al final y logrará con éxito la reunificación de la patria, gran anhelo de todo el pueblo coreano, y fortalecerá aún más la política del Songun, muy importante para defenderse en estos momentos del enemigo más grande, ¿no?, entre comillas, que es el norteamericano. 태양절을 맞으며 김일성 총련 용예상, 김일성 소년 용예상이 모범 속인 청년 동맹 조직들과 청년들, 청소년 학생들에게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이 13일에 진행됐습니다. 수여식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용이 낭독된 다음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용도를 높이 받들고 당과 혁명의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청년 동맹원들 속에서 조직 생활을 강화하고 맡겨진 혁명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치는 데 적극 이바지한 청년 동맹 조직들과 청년 동맹 일꾼들, 청년 동맹원들에게 김일성 청년 용예상이 수여됐습니다. 이후 학습과 조직 생활을 잘하고 좋은 일하기 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학생 소년들에게 김일성 소년 용예상이 수여됐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경연인 수령 김일성 동지 존함을 모신 국가 표창을 받아하는 청소년 학생들은 경연인 장군님의 선군 혁명 용도 따라 김일성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의 새 세대들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부를 다해갈 불타는 교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인민보안성 김일성화 존시회가 개막됐습니다. 개막사가 있은 다음 참가자들은 존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존시회장에는 20세기 연대기에 가장 빛나는 혁명 생애를 수놓으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인민보안원들과 조선인민경비대 군인들의 다음없는 흠모애정이 받들려 피어난 180여상의 김일성화가 존시됐습니다. 조선인민경비대 박춘홍 소속부대와 한촌호 소속부대, 인민보안성 리웅수 소속단이, 최용독 소속단위의 군무자들은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도 수많은 김일성화를 아름답게 피워 전시회에 내놓았습니다. 전시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경연인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용도 따라 이 땅 위에 기호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도 세우는 데 이바지할 일념에 넘쳐있는 인민보안성 김윤일 소속단위 성모본 리상미 가정을 비롯해서 많은 가정들에서 피운 김일성화들도 존시되어 있습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황해북도 김일성화 존시회가 도 김일성화 김종일화 존시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존시회장에는 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정성껏 피운 수백 쌍의 김일성화가 존시되어 있습니다. 존시된 김일성화들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보는 이들의 얼굴마다에는 만민의 다음없는 흠모와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정이 넘쳐 있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인민경제대학에서 충성의 노래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오보이 수령님을 전세 만세 받들어 모시려는 대학 교직원들의 다음없는 경모와 그리움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진행된 충성의 노래 모임은 합창 태양절을 노래하세, 남성 이중창과 소합창 태양의 노래는 영원하리라로 시작됐습니다. 출연자들은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 세계 자주와 위협의 실현을 위해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 높이 노래했습니다. 남성 합창 장군님께 영광을, 남성 독창 장군님 가까이에 병사가 산다네, 소합창 부르의 고전적 용자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등 여러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사회주의 조국의 융성 번영을 위해 선군 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종일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참가자들 모두는 끊임없는 선군 장정의 길에서도 새 세계의 교육 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현대적인 교육 설비도 보내주시며 인민경제대학을 국가경제관리일꾼 양성의 최고 전당으로 꾸려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모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했으며 장군님의 선군 혁명 용도를 더 잘 받들어 나갈 굳은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개성시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보다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땅 위에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빛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민의 다음없는 경모의 정과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노래하는 예술 공연을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로 특색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연자들은 어버이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 용도 따라 주체의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민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합창과 노래, 무용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담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낭낭 용예군인 수지령 군공장의 용예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우리 민의 자유로운 오보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모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충성의 노래를 격조 높이 불렀습니다. 충성의 노래 모임에서 이들은 용예군인들은 군사복무의 나날처럼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고 하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던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다모는 그리움을 담아 바이올린 이중주, 부르의 고전적 명작 사양가와 혼성 이중창을 비롯한 여러 종목의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성 사중창, 선군의 거기를 생각할수록 남성 중창, 장군인 모신 자랑 노래 부르자, 남성 독창, 전령 아리랑 등 작품들마다에서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 용도 따라 이 땅 위에 강성대국을 일떠 세우는 길에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갈 굳은 교리를 노래했습니다. 대한친선유리공장 건설에 참가한 소해항만건설사업소와 화학건설연합기업소의 건설자들이 모래하선부두건설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부두건설공사가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화학건설연합기업소 건설자들은 창조적 지혜를 합쳐 강관말뚝과 강철보 제작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풀어 전반적인 공사기일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소해항만건설사업소 건설자들은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강관말뚝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대동강 물속과 강기슭에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수백 개의 강관 말뚝 공사를 끝낼 대담한 목표를 내걸고 소위 항만 건설 사업소와 화학건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창조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속도와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일도서고 있는 건설장으로 얼마 전 졸리마군에서 사는 용예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성의 있는 지원 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안고 지원의 대축전장에 또다시 들어서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건설자들을 도와주면서 고무해 주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이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여러 종목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건설자들은 여러 차례 건설장을 찾아 성의를 다하고 있는 용예군인들과 가족들의 뜨거운 지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공장 건설을 제2일에 무조건 끝낼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태촌 4호발전소 건설장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선동의 북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 여기는 태천 4호 발전소 건설장입니다. 지금 여기 건설장에는 위대한 수련님의 유언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서 불면불의의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연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 갈 일념한 꽃들 전하선 평안북도 돌격대원들의 불굴의 투쟁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태천 4호 발전소 건설이 놀라리만큼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의하는 장군님의 우리 태천 사업발전소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 지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높은 공사 속도를 창조하게 했습니다. 2003년 2월 19일 한겨울이 몇 잔치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건설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돌격대원들의 일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이 유언을 관철하느라고 수고를 많다고 하시며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었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우리 건설장의 수많은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건설장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현지에서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참으로 경의하는 장군님이 정력적인 용도와 믿음과 사랑이 오늘과 같은 기적을 창조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저 공사가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됐고 또 앞으로 공사 전망은 어떠한지 그에 대해서도 마저 듣고 싶습니다. 현재 35만 입방의 기초굴착과 15만 입방의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으며 수십만 입방의 송토잡을 완성하여 보다시피 거의 원재를 완성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본격적인 발전기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단은 발전기술 공사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구조물 공사를 장마철 등으로 전부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여단이 총 돌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신우주 시대대, 종주 시대대, 구성 시대대를 비롯한 많은 대대들이 높은 일정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게 하고 기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설자들을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대 앞에는 발전기술 타협을 이달 안으로 끝내야 할 아름찬 가지가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가지를 시행하자면 내일 정전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콘크리트 타협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정에 맞게 대대에서는 통일국의 목표를 높이 세워 그 어느 때보다 공사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시틀 조직을 비롯해서 선행 공정을 학교의 앞세우고 보장 사업을 적극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글각 매일 자기 일정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요즘 완공된 태천 3호 천연발전소를 찾으시오. 오부의 수령님이 이은 대로 이 태천 땅에 또 하나의 발전소가 건설된 것이 그리도 기쁘시오. 환하게 웃으시면서 태천 4호 발전소도 마저 건설하여 오부의 수령님이 이은을 빛나게 관철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경의하는 장군님이 그날의 그 음성이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 청년 돌격대원들은 이 한몸이 그대로 온제를 받드는 처속이 돼서라도 기어이 이 공사를 기한 전에 끝내고야 말 일념으로 가슴들을 불태우며 숭송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함흥 기초식품공장 콩우유 직장 조업식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업식에서는 위대한 용도사 김종일 동지께서 함흥 기초식품공장 콩우유 직장 건설에 기여한
해당 단위 일꾼들과 노동자들에게 보내신 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전달되었습니다. 조업식에서는 조업 보고에 이어 토론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혁명적 군인 정신, 자력갱생, 간구분제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해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방대한 건물 개건 공사와 설비 조립을 다그친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창군 예순돌과 저국강복 예순돌 쓸 보다 큰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콩우유 생산과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근로자들에게 맛좋고 질 좋은 기초식품을 원만히 생산 공급함으로써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조업식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됐습니다. 전처리 공정으로부터 콩우유 수입 포장 공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 공정 설비들이 세세기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건설된 이 직장에서는 연간 수천 톤의 콩우유를 생산하게 되는데 생산된 콩우유는 냉장고에 보관되었다가 콩우유차를 통해 공급되게 됩니다. 생산되는 콩우유를 가지고 현재 함흥시와 성남시함이 다가서 유층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중학교와 소학교 어린이들에게도 공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콩우유 생산 기지에 끌려온 설비들에 대한 기술 관리를 더욱 쌓아두고 특히 물류 확보 사업을 생산에 확보해 앞세워서 앞으로 콩우유 생산을 그 수준에서 정상화하겠습니다. 뜻깊은 태양조를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해 평양 일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생산을 심기 다그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태양절의 처음에서 종업원들이 공장에 아로 새겨진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 깊이 새겨안도록 사상교양 사업을 더욱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혼을 심장 깊이 새기고 이곳 노동계급은 기계 설비들의 이용률을 부단히 높이고 있으며 일용품의 가짓수와 질도 훨씬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오버이 수령님의 유혼을 지켜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일용품을 마련해 주시려는 경량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장군님의 운정이 깃든 소리껏 치설 생산을 정상화하는 한편 강모사의 세기와 질을 측정하는 설비들을 생산에 도입해서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 가지 칫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지 일용품 생산에 필요한 안료들을 자체로 만드는 기계를 새로 생산에 받아들여 생산물의 원가를 훨씬 줄이고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얼마 전 청일학생들과 근로자들이 금수산 기념공전 수목원에 나무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평양 건재전문학교 경영정보처리학과 2학년 5반 학생들은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기념공전 수목원에 백화가 만발하고 온갖 열매초롱지게 할 충성의 마음을 안고 여러 수종의 나무 모두를 정성 담아 심었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금수산 기념공전 수목원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지성을 다해 심어온 박동규 동무가 사업하는 단위의 부원인 박명호 동무와 가족들은 목란꽃 나무모와 감나무, 잣나무모를 가지고 수목원을 찾아 소선의 국화인 목란꽃이 활짝 피어나 향기를 풍길 그날을 그려보며 정성껏 심었습니다. 한편 평양민웅소학교 2학년 3반 박금성 학생의 가족들도 금수산 기념공전의 수목원에 푸른 숲이 더욱 우거지게 할 충성의 마음을 담아 평양 단풍나무 모두를 심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 사랑에 의해서 종합적인 편의봉사기지로 훌륭히 전견된 창강호는 장군님의 사랑을 길이 전하며 우리민의 문화종소 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창강원의 옷종마다 매번 느끼던 바이지만 이렇게 창립 25번째 갓 지난 오늘 여기 와서 저렇게 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느라니까 이 사랑의 줄에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훈신과 로고가 더더욱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네, 오보이 수령님과 경외하는 장군님께서 개연된 우리 창강원에 나오시어 그리도 만족해 하시던 그 잊지 못할 1980년 3월 21일로부터 2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강원, 그 이름만 들어도
충신하고 밝은 느낌을 주는 이 현대적인 종합편의봉사기제는 오보의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기야 여러 차례의 현지 지도 속에 훌륭히 일도선 사랑의 기념비입니다. 창강원이 설계와 시공, 하나하나의 설비들, 창강원이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장군님의 사랑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속속들이 숨배어 있습니다. 이렇듯 편의종합봉사기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창강원은 인민봉사의 본보기 단위로 되게 되었고 이곳으로 해서 오늘 전국에 이르는 곳마다에 창강원식 목욕탕들이 일교서게 되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고 보면은 우리 장군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차넘치는 이 사랑의 집에서 흘러온 지난 25년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가려는 이곳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복무정신으로 이어진 날들이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꾼들과 정호번들은 창강원 관리운영 사업은 수령님이 운동기 인민들에게 허잘 미치게 하는 용이로운 인민봉사 사업이기 때문에 그 봉사가 세상이 수준이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말씀을 기받들고 지난 25년간 봉사성을 차례로 높이면서도 창강원이 물질기속 터디를 더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정렬한 물소독 체계를 세우고 언제나 맑은 물이 차넘치도록 하는 데 주대는 힘을 놓으면서 동시에 실내와 소독 로봇들을 비롯한 200여 건의 기술이 없음 상위관을 받아들여 설비들이 정상 가동을 보장하였고 또 그 과정에 세윤갑 미강선 동무들은 발명가로 25명이 창의관 명수로 이름 붙였습니다. 숙취 미용 리발 작업관에서는 머리 봉사에 컴퓨터를 도입해서 특색 있게 봉사함으로써 손님들에게 아름다움과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빛발을 받아 인민이 그 봉사서로 성장한 우리들의 성과를 귀중히 여기시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0여 차례의 감사를 주시고도 창립 25달을 맞는 얼마 전에는 또다시 분이 넘치는 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창강원을 찾는 근로자들은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곳 일꾼들과 정업원들의 살뜰한 봉사를 받으며 선군시대 인간의 아름다운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대송산 기술기 자리 잡고 있는 조왕동물원에 한 쌍의 말 사슴이 새로 들어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 사슴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과학원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삼가 올린 동물입니다. 이 말 사슴 암컷은 6년생이고 수컷은 5년생입니다. 몸 전체가 검은 밤색깔이 털로 뒤덮여 있어 사나워 보이는 이 동물은 몸집이 매우 큰 사슴의 일종입니다. 말 사슴은 일반적으로 몸 길이가 1.65 내지 2.5m이고 키는 1.4m이며 몸 질량은 350kg이나 됩니다. 말 사슴은 9, 10월에 쌍붙기를 하며 암컷의 새끼를 낳는 기간은 230일 내지 245일 정도이고 한 배에 보통 한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아시아나 유럽, 북아메리카에 분포되어 사는 말 사슴은 성장 발육이 빠르고 모기에 대한 여구가 높지 않으며 병 견딜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